K3 리그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2 K3 리그 8라운드 부산 교통공사 축구단 대 파주 시민 축구단의 경기를 부산 아시아드 보조구장에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전종훈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부산 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박청혁 골키퍼, 안재훈, 김민준, 노동건, 박태홍, 이뮤석, 정현식, 신영준, 김소웅, 이민우, 한건용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지난 라운드와 비교해서 두 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이은노 감독이 이끕니다. 박민선 골키퍼, 박종성, 문진용, 김승찬, 류승범, 정우영, 안은산, 김성환, 서보일, 광래승, 김도윤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심판진 소개해드립니다. 박영록 주심, 손상수 이용성 부심, 이태우 대기심께서 오늘 경기 수고해주십니다. 경기가 시작되겠고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8라운드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파란색 유니폼의 홈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오른쪽이 흰색 유니폼의 원정팀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 수비가 에어싸는 과정에서 신영준은 잘 돌아섰고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헤딩 뒤쪽에 있습니다. 김소웅. 아, 여기서 걸려 넘어졌는데 일단 주심의 판단, 볼을 따냈습니다. 다시 원터치 전달됐고 오른쪽 빠르게 뛰어갑니다. 중앙 전달됩니다. 박스 안쪽 좁은 공간 슈팅!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정말 날카롭고 스피드한 공격을 보여줬던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김송이 왼쪽으로 돌려놨고 이민우의 슈팅, 이게 바로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한 차례 날카로운 땀이다만 돌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도윤 슈팅 기회 막혔습니다. 왼쪽으로 전달, 왼쪽에서 툭툭 치면서 가운데로 파고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오른발 높게 떴습니다. 정우영이 직접 가운데로 파고 들면서 마무리까지 지어봤지만 이 슈팅은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김도윤이 왼쪽 정우영에게, 정우영이 툭툭 치고 가면서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 패스. 한 번에 오른쪽으로 봤습니다. 광래승이 뛰어갑니다. 좋은 트래핑을 보여줍니다. 수비가 에어싸고 있고 사이를 바라봅니다. 슈팅! 뒤쪽 막혔습니다. 골라인 바깥으로 흘렀습니다. 정말 여기서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광래승이 오버래핑, 그리고 여기서 정말 예술적인 터치, 왼발 크로스 갑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가 통했습니다. 이민우가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김소웅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김소웅 기회 잡았습니다. 슈팅!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노동건이 왼쪽. 여기서 패스 미스가 나왔고 김소웅 선수의 슈팅, 그리고 박민선 골 실점이 아예 없었습니다. 경기당 실점이 없었는데요. 왼쪽으로 측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갑니다. 한 번에 길게 붙여봤습니다. 신영준이 따라갑니다. 수비 3명이 에어쌉니다. 잘 돌아섰습니다. 신영준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 전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돌파 능력을 보여준 신영준입니다. 여기서 가랑이 사이로 볼을 따냈고 직접 밀고 들어가는 움직임,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다 했습니다. 이민우 왼쪽 왼발 크로스 날아갑니다. 헤더, 골키퍼 끌어안습니다. 경기 선발을 뛰고 있는 류승범, 오른쪽 측면 파주 공격입니다. 수비가 에어싸고 있습니다. 골라인 근처에서 가운데 꺾어줍니다만 일단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촘촘한 수비, 아직까지는 경기를 잘 치르고 있는 부산입니다. 정현식 선수 발맞고 바깥으로 나갔군요. 왼쪽 류승범이 받아냅니다. 툭툭 치고 가면서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김도윤 접어놓고 오른발, 볼다툼 이어집니다. 좁은 공간 왼발 크로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가운데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좁은 공간 수비의 클리어링. 리플레이 보시죠. 여기서 헤딩 떨고 놓고 하마터면 위험한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 김송이 연결을 받았고
앞쪽에는 신영준 짧게 뛰어보내면서 전달됐습니다. 왼쪽 뛰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왼쪽 모서리 부근 전달이 됐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왼발 옆구물. 한 차례 템포가 빠르게 전개가 됐었는데요. 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스코어 0-0. 양팀 득점 없이 45분이 마무리됩니다. 일단 전반전 12분에 안재훈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따로 경고카드가 또 있지는 않았고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양 팀의 선수들입니다. 주심에 휘슬 올렸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도 출발하겠습니다. 서로 진영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홈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화면 왼쪽이 흰색 유니폼의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 빠르게 치고 달려갑니다. 김소웅!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한 차례 패스 미스가 나왔고 그 공간을 틈타 김소웅 선수가 빠르게 돌파해서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 그 볼은 높게 떴습니다. 후반전 첫 번째 슈팅을 가져왔던 김소웅. 여기서 문진용 선수의 아쉬운 터치가 있었고요. 그 틈을 타서 김소웅 선수가 슈팅까지 기록해봤습니다. 대각 패스를 전달해줍니다. 가슴으로 잘 떨고 났고요. 김소웅 뒤로 빼주는 과정에서 넘어집니다. 반칙이 선언됩니다. 정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가져. 세 명이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건용 선수 지나갔고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신영준 선수가 오른발 직접! 오! 선방이 나왔습니다. 박청용 골키퍼의 나이스 세이브. 굉장히 막기 어려운 위치였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와, 완전 모서리 부근을 공략하고 때려봤던 프리킥을 박청용 골키퍼가 다시 한번 코너킥 높게 휘감아 갑니다. 헤딩! 박스 안쪽. 여전히 있습니다. 슈팅! 잡아냅니다. 볼다툼 이남규가 여기서 터치를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남규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약간의 신경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김소웅 선수와 이남규 선수와의 몸싸움이었습니다.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고 일단 다시 경기가 진행됩니다. 일단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훈훈한 장면이었고요. 다시 한번 경기가 잠시 중단됐고요. 바로 전달합니다. 신영준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수비수를 떨쳐내고 돌파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왼발! 크로스바 상단을 지나갑니다. 신영준 선수가 템포를 서서히 빠르게 올리면서 돌파를 시도했고 왼발 마무리까지 시도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수비수가 에어싸는 과정에서 이게 돌파가 됐고 좋은 발재간으로 왼발 슈팅까지. 왼쪽 측면 안은산 크로스 반대편. 정말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안재훈 오늘 경기 선발 출전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안은산의 크로스 안재훈이 슬라이딩 태클로 끊어냈습니다. 이남규 한 번에 뒷공간을 바라봤습니다. 김도윤이 달려갑니다. 골키퍼 제쳐내고 김도윤 측면 크로스. 박청혁 골키퍼 이번에도 좋은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가슴으로 받고 오른쪽 신영준입니다. 박스 안쪽 골키퍼 잡아냅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힘찬 여기서 안은산 크로스 막아냈던 안재훈 정말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킥을 준비하고 대각 쪽으로 열어줍니다. 헤더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안쪽 꺾어줍니다. 수비가 이볼을 따냈습니다. 킥 준비합니다. 크로스 높게 갑니다. 골키퍼가 펄쩍 뛰어서 잡아냅니다. 박청혁 골키퍼 짧게 오른쪽으로 붙여주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비가 둘러쌉니다. 김도윤의 코너 뒤쪽 가운데 신영준 잘 등지면서 받아냅니다. 뒤쪽으로 연결 가볍게 왼쪽으로 뛰어보냅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골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왼발 크로스 여기서 다시 한번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최우재 선수가 쓰러져 돌아서면서 동료를 바라봅니다. 우측에서 최우재가 봤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정희 골키퍼 볼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 휘슬이 울립니다. 반칙을 따내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최우재 선수의 크로스 유신 선수와 박청효 선수의 경합 과정이었습니다. 주시면 오른쪽 이남규가 전달받았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이게 직접 골대까지 향했군요. 윗금으로 때렸습니다. 여기 바로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공격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볼을 전개해줍니다.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골키퍼 나와서 잡아냅니다. 박정혁 골키퍼. 그리고 바로 공격을 속행하는데요. 오른쪽 전달 주심에 휘슬 울렸습니다. 양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양팀 최종 스코어 0-0.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모두 양팀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승점은 각 팀 1점씩 가져가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템포가 빠르기보다는 다소 느린 템포로 경기가